자랑스러운 경북의 일꾼을 만나기 위해 달려온 이곳. 9마리의 용이 승천했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포항시 구룡포인데요. 경북의 수산업의 중심지인 포항인 이곳에 오늘 만나볼 경북의 일꾼이 있다고 합니다. 2016 해양수산 신지식인 대상을 수상한 경북의 일꾼 만나러 지금 함께 가보시죠.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에 위치한 남양수산은 2008년도에 설립된 수산물 가공업체인데요. 이곳에 우리가 찾는 경북의 일꾼이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기에 해양수산 신지식인 대상을 수상하신 분이 있다고 하던데 제대로 찾아온 거 맞나요? 예, 맞습니다. 바로 저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10월 해양수산 신지식인 대상에 선정되기도 한 남양수산 남양푸드의 김성호 대표. 네, 대표님 우선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2016 해양수산 신지식인 대상을 수상하셨는데요. 소감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이고 또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또 기쁩니다. 하지만은 또 이 아주 큰 상을 또 받다 보니까 또 어깨가 또 무거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우리 어업인들 중에 전국에서 10명을 또 선정하는 중에 그 중에 또 대상이다 보니까 그 제 나름대로 뭐 열심히 해왔지만은 그래도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는 입장에서 이런 큰 상을 받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제 자신보다는 우리 어업인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해야겠다는 그런 더 큰 짐을 느낍니다. 대표님 그러면 이 대상이란 큰 상을 시상할 수 있었던 배경이 궁금하거든요.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거죠? 예, 저는 지금 구룡포에서 그 오징어배 어선업을 두 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배 두 척이 오징어를 잡아오고 있고 그리고 저는 그 어부였다가 그 바다에 있는 게 불확실하다 보니까 이제 가공사업을 제가 좀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어선업 타고 있지만은 과미기 가공공장을 하고 있고 또 오징어라든가 수산물 가공공장을 해수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수산물에 바로 접해 있고 제가 잡았어. 제가 가공하고 제가 이제 연구한 그 연구물들을 지금 소비자에 판매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이제 접목되다 보니까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6차 산업화에 부합하는 그런 쪽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 같이 큰 상을 시상하게 된 동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수산물 특유의 맛을 살린 오징어빵과 문어빵을 개발한 남양수산 남양푸드. 붕어빵이랑 큰 차이점이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지만 문어빵에는 문어가 박혀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문어빵이나 오징어빵도 마찬가지로 그 생문어를 갈고 생오징어를 갈아서 지금 그 반죽에 30% 이상을 함유시켜서 빵을 만들고 있습니다. 맛도 좋은 문어빵이 디자인도 귀엽거든요. 이런 거는 특허권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예,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는 기간이 좀 길었던 것이 바로 특허와 디자인 등록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특허는 저희들이 출원을 해놓은 상태고 디자인은 출원해서 디자인 등록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남양수산의 주력 상품이라고 하면 바로 이 계절에 어울리는 과메기인데요. 여기는 이제 과메기를 꽁치를 이제 작업하고 난 다음에 바로 첫날에 세척하고 난 뒤에 바로 과메기를 첫째 날 말리는 그런 이제 장소입니다. 여기 보면 과메기가 우리 저희들이 3일을 말리거든요. 구룡포 덕장에서 해풍에 말린 과메기를 보셨다면 이제 자체적으로 식품을 말릴 수 있는 설비가 갖춰져 있는 곳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냉국 있는데 지금 네. 온도가 영상 18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우리 그 기온은 보통 뭐 23도, 24도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에어컨을 틀면은 17도, 10도만 틀어놔도 억소 춥잖아요. 네. 맞듯이 이 안에서 이제 냉풍 건조기를 이용해서 온도를 17도나 18도를 세팅해놓고 이제 말리게 되면 여기서 야외에서 말리는 그런 기후 조건하고 비슷한 적합한 기후 조건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냉풍 건조실에서 말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실내에서도 그 맛있는 구룡포 과메기가 만들어지는 거네요? 예, 그렇죠. 그렇게 말려지는데 이렇게 하루를 더 말리고 난 뒤에 저희들은 다시 또 야외에서 하루를 더 말립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딱 3일이 되죠. 그러면 네. 그늘진 데서 하루를 더 말리게 되면 우리 냉풍 건조기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우리 그 자연 조건하고는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8월 마지막 하루 정도를 더 자연에서 말리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의 제품을 출하를 하게 되죠. 포항의 푸른 바다에서 건져 올린 자연이 준 신선한 먹거리 과메기. 철저한 위생관리와 제품 포장까지 마치면 드디어 전국의 소비자들에게 선보이게 됩니다. 고부가 가치 창출을 위한 차별화되고 특화된 제품으로 수산미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남양수산 남양푸드. 수산물 소비 촉진과 어업인들의 어가소득을 높이기 위한 남양수산 남양푸드의 끊임없는 제품 개발에 대한 도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표님, 오늘 이렇게 과메기도 먹어보고 오징어빵도 먹어보고 이렇게 맛좋은 사업을 하고 계신데 앞으로는 어떠한 목표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 우리 어업인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해서 지금 여러 가지 뭐 여건도 안 좋고 그리고 뭐 FTA라든가 모든 것들이 그리고 중국 어선의 불법이라든가 모든 상황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제가 만든 게 이제 오징어빵입니다. 그리고 문어빵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그 해안가에 지천으로 깔려 있는 해초류를 가지고 이제 뭐 빵이라든가 떡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품을 개발해서 우리 어촌에 있는 우리 어민들과 같이 좀 풍요롭고 좀 잘 살아보는 이제 그런 이제 제품을 만드는 게 제 꿈이 되겠습니다. 날마다 수입 수산물은 증가하고 해마다 해양 생태계는 변화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밝은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경북의 일꾼들. 경북의 수산업의 밝은 미래를 책임질 남양수산 남양푸드의 앞으로의 도약을 기대해봅니다.